한편 이날 퍼레이드 막바지에는 제미 한국 부인회의 이재니 회장이 꽃차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.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진 이 회장은 소량의 뇌출혈과 갈비뼈 부상을 진단받았습니다.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축제 분위기였던 설 퍼레이드가 갑자기 아수라장이 됩니다. 경찰 10여 명이 꽃차 바퀴 밑에 깔린 한 여인 주변으로 모여듭니다. 제미 한국 부인의 이재니 회장은 설 퍼레이드 막바지 메인스트리트를 지날 때 꽃차에서 떨어져 트레일러 바퀴 밑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 뭐 여러분들이 이 꽃차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꽃차에 펜스가 다 있습니다. 그 타고 내리는 그 주위만 그 펜스가 없고 전부 다 펜스가 다 있습니다. 근데 그 타고 내리는 그 문으로 떨어지셨습니다. 그래서 이재니 회장이 탄 꽃차입니다. 꽃차의 난간에는 타고 내리는 출입을 위해 30cm 정도의 빈 공간이 있는데 이 회장은 꽃차 앞부분에 서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다가 난간이 없는 이 틈으로 중심을 잃고 떨어졌습니다. 떨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친 이 회장은 사고 직후 뉴욕 퀸즈 병원으로 후송돼 MRI 등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. 병원 측은 머리 안쪽에 피가 고여 있으나 위험한 수위는 아니며 갈비뼈 하나가 금이 갔다고 밝혔습니다. 이 회장은 현재 입원 중이며 이르면 오늘 밤 퇴원합니다. 퀸즈 한인회는 고문 변호사를 통해 보험 처리 관계를 알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행사 진행 시 보다 안전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습니다. 저희가 퍼레이드 준비하기 전에는 항상 보험을 들고 또 꽃차 측에도 보험이 있습니다. 앞으로는 우리가 그 문조차도 거기도 이제 사람들이 탑승하게 되면은 전부 다 막을 작정입니다.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설날 퍼레이드 및 추석 대잔치에 쓰이는 모든 꽃차의 안전 점검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.